말투가 왜 그러냐. 와,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라고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네요. 네, 맞아요. 근데 댓글 속도가 좀 많이 빨라서. 네. 예상을 잘 못하네요. 여러분, 지금 시즌에서 여러분, 지금 엄청 놀래시고 계시답니다. 나도 보고 싶어요. 저희 드라마 주세요. 와, 댓글 진짜 빠르다. 댓글이 여러분 9999개가 벌써 넘었어요. 와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런 일이 있을 수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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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? 저희가 이렇게 아이돌 다방을 찾아주셔가지고 메뉴를 또 준비했습니다. 앉아주세요. 선배님. 와, 감사합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우와,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여러 명이 가는 게 춤추게. 진짜 좋네요. 오늘은 왠지 믹스 사냥 하부스쿠. 아, 하부스쿠. 자, 제목만 봤을 때 뭐가 더 딱 와닿나요? 저는 에이드가 와닿는데. 저도 에이드. 에이드. 저는 하부스쿠. 하부스쿠. 하부스쿠도 둘 다 먹을 순 없나요? 아, 둘 다 먹어볼 수 있죠. 혹시 저희가 자반치 플라푸치 먹나요? 아, 이거는 메뉴가 떨어졌어요. 정리하셨구나. 에이드? 에이드 맛있어. 여러분들은 메뉴 정해주세요, 하나씩. 저희가 직접 하나씩 만들 거거든요. 와, 지금 안에 만드는 게 있어요? 저 일단 직접 밑에서 만들 겁니다. 지금 먹으시는 게 아니구나. 네. 여름 향기 가득 담긴 에이드나 아니면 오르는 왠지 믹스 사냥 하고 싶고. 하고 습구입니다. 하고 습구. 아, 하고 습구. 디테일이죠. 하고 습구. 전 에이드가 땡기네요, 오늘. 저는 그러면 하고 습. 자, 그러면 우리 판타지분들한테 여쭤봅시다. 네. 그러니까 뭘 먹으면 좋을지. 에이드. 아, 늦게 왔다. 여러분, 추천해주세요. 난리다. 근데 뭔가 에이드가 맛있을 것 같은데. 그치. 아니야. 하고 습구. 하고 습구. 하고 습구. 자, 그러면. 네. 뭐 우리 손을 들어서 정합시다. 그럼 에이드 손? 에이드 손. 혹시 발을 들면 안 되나요? 저는 에이드예요. 손을 손. 들어도 돼요. 상관없어요. 5인 연대입니다. 에이드 한 명, 두 명. 에이드 저는 3명, 세 명, 한 명 더. 세 명, 끝? 제가 볼게요. 아, 네. 와, 네 명. 네 명. 하구스쿠는? 하구스쿠 다섯 명. 하구스쿠 다섯 명. 하구스쿠 다섯 명. 하구스쿠 다섯 명, 에이드 네 명. 이렇게. 누가 뭐 만들 것 같아요? 아직 모르시죠? 선우님이 하부스쿠. 제가 하부스쿠. 여기 선배님이 디테일을. 아, 제가 에이드요? 네네. 일단 셔츠가 에이드. 여러 명이 다 하면 안 돼요? 와우! 감사합니다. 아마타니안 패션. 우와. 아, 스타일리스트 갑자기 이걸 주더라고요. 에이드랑 잘 어울리시죠? 에이드. 하부스쿠. 하부스쿠. 네, 그거는 확인은? 나중에 이제. 저희가 세트장에서 확인을 아마 그때 그렇죠. 그리고 또 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.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, 즐거운 일이 있다면?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, 일단은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오늘 아이돌 다방에 온 거. 진짜 소울 해치. 저희 아홉 명 똑같은 마음. 야, 아이죠. 잘 듣겠네요. 멘트가 많이 느신 것 같아요. 형 질문. 네네. 네. 네. 뭘로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우리 세쿠 오빠들의 요즘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? 각자 다르긴 한데 저 최근에 이제 휘영이랑 태양이가 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. 어떤 취미요? 태양이는 이제 자전거를. 자전거? 네,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. 저도 따릉이 되게 자주 타고 있어요. 여기 따릉이. 저는 아직 저기 네발 자전거. 두 발로 바꿨어? 네. 와. 두 발. 네. 따릉이. 잠깐만, 뚝섬 많이 타고. 자전거 따릉이 자전거 탔어요. 휘영이는 이제 또 헬스에. 아, 헬스! 헬스 운동에 좀 꽂혀가지고. 먼저 시작한 질문이잖아요. 네, 제가 좀 끌어들이긴 했는데. 아우, 좋아요. 최근에 좋아요. 좀 불타오르고 있어요. 이야, 헬스 좋죠. 다른 분들은요?
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볼링을 되게 좋아하고 볼링 정말 잘 쳐요. 네. 볼링 최고기로 289점 형 아닌가요? 와, 네. 아, 진짜요? 289점. 나 60점 먹으면 쨌다. 나 20점. 아주 예전에. 아, 몇 년 전에. 와, 나 89점도 못 넘어. 나 20도 안 넘어. 89점도 안 넘어. 20. 나 99점. 289면 여러분 300이 만점이에요. 그쵸. 맞아요. 아, 그러니까 네. 너무 아깝게도 제가 300을 못 찍었어요. 거의 뭐 마지막 프레임을 마지막 프레임을 이렇게 놓치 289점이면 300점도 가능하지 않아요? 어쩌면 안 그게 나올 수가 그냥 되게 확률상 되게 힘들어요. 네. 와, 289면 거의 뭐 서구 키만 하네. 다음 질문이요. 이거 괜찮다. 자신이 판타지라면 최애 멤버는? 최애 멤버 이런 거 어렵다. 저는 진짜 제가 판타지면은 지금 이분 말씀을 제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찬이 씨. 아, 우리 찬이 형. 왜냐면은 진짜 너무 귀여워서 제 심장이 지금 바운스 하고 진짜 귀엽다고요? 너무 귀여워요. 아, 찬이 막내죠. 찬이 형이 막내. 우리 찬이 형은요? 아, 나는 저는 아 형이 찬이가 형이 선호라는 제 우와 제가 두 살 됐는데 막내인데 찬이가 형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해. 인성이 많이 아 그러려고 얘기하면 아니야. 짰어요 짰어. 왜냐면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너무 상큼해요 형이. 오 예. 어떻게 해서 되게 좋아요? 오 얘가 되게 좋았어요. 어떻게 꺾겠다는 의지가 보여.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내 고민을 잘 들어주는 멤버는? 이렇게 또 있죠. 고민 상.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보통 재윤이 형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많이 들어주는 편. 저랑 보컬 쌤이 그렇죠. 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. 세상이 좋다. 다시 한번 느낌이 많이 배웠어요. 아, 좋은 스킬. 네,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고민 상담을 한데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저 고민 많이 들었어요. 또 반대로 고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누구한테? 아, 저는 그 이제 뭐 인성이 형이나 영빈이 형이 저희 팀 그래, 형인데 만청한테는 고민 상담 안 하고요. 휘 형이한테 좀 하는데. 진짜 최고의 카운슬러. 그래서 뭐든 얘기해 주시면은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해답이 바로 나와. 해답이 나와요.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희 전화번호. 또 들어주는 것만으로 되게 큰 도움이 돼요. 맞아요. 해결까지. 네, 해결까지. 아, 최고네요. 이제 슬슬 또 이제 들어갈 시간. 아, 벌써 시간이 됐어. 팬분들 너무 아쉬워하겠어요. 여기 있고 싶다고 하면 안 되지. 더 많은 얘기는 우리 공방 촬영하는데. 공방에서. 네, 아이돌 다방 잘 촬영할게요. 반드시. 아이돌 다방 시즌 3 SF9 편은 7월 15일, 16일에 시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와우. 네. 7월 15일, 7월 16일 SF9. 안녕. 파이팅 한번 할까요? 아, 네.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자, 녹화하겠습니다. 예.